갑들이, 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갑질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 을들을 위한 연대, 을들의 연대 대표 우리 박창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땅콩 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네, 땅콩 던진 사람 있고 땅콩 얻어맞은 사람 있고 저는 누굴 것 같습니까? 맞은 사람! 맞게 생겼죠. 네, 땅콩 맞은 저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한 2주 전에 여름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거의 나왔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도 쓰고 나오고 그랬더니 여기 주최 측에서 제가 온 줄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창진이 어디 갔냐고 계속 찾으셨다고. 자, 이제 확실하게 이 안경 쓴 박창진도 박창진이 맞다. 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질 얘기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갑질하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땅콩! 땅콩 말고 좀 생각나시는 단어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갑질하면 우리 초초 기득권들도 생각나고 우리 국민들이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일하면서 희생해서 부와 명예를 안겨줬던 재벌들도 생각나고 또 그 재벌들 빚바람 먹으면서 자기 이석도 챙기고 또 국가 최고 고위직에서 군림했던 군사 독재 세력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층계층계 모여서 일어났던 게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게 갑질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걸 되돌려서 생각하면 갑질 이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권력의 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이태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쪽 이태원역 쪽에 는 얼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정말 국제적인 외국에 안 나가도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또 언제나 내가 나 자신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공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면 어른들이 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두 번째는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되짚어 보고 바로 고치고 그래야 정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가 권력 최정점에 있는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회피했죠. 네. 그래서 이상한 갑질을 배운 겁니다. 갑질도 좋은 갑질이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리더면 내 돈 쓰고 내가 내 권력에 맞는 책임감 제대로 이행하고 이러면 좋은 갑질 되겠죠. 근데 나쁜 갑질만 배워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국민들의 아픔 그거 조금만 우리가 마음으로 보듬어 주면 될 일을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라고 회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이태원 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권 또 우리 사회 막강 권력 권력을 쥐고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땅콩회항 얘기하니까 박창진도 얘기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박창진은 어떻게 권력에게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총칼 들고 대포 들고 힘 좋게 한 수십억 돈 들여서 조금 변호사 세워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혼자 요즘 그 어떤 BTS가 있는 거기 회사하고 싸우는 여자분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다이다이로 싸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다이로 좋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네, 혼자 외롭게 처음에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내 권리가 뭐고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얘기하고 상식대로 좀 하자. 잘못 없으면 잘못 없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요거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들 첫 번째 저는 그닥 공권력
또 국회 안에 있는 권력, 정치 권력들한테 별 도움받아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땅콩 향해 박창진 저런 사람 구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치인 들어보셨습니까? 없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두 번째, 언론은 초기에 어땠냐? 한 번도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저 스스로 이거나 사실 아니다. 제가 얘기를 차라리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자면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평양을 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6.15 네, 남북공동성명이었죠. 그때 평양 비행기 타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는 우리 국가 제일 처음으로 이라크에 파병한 국제연대사업을 했었죠. 이라크 파병기 1호기 제가 서울공항에서 타고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량한 승모 이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건의 본질은 누가 갑질을 하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냐. 근데 그게 아니라 격가지로 흘러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태원에 왜 청년들이 갔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읽어보면 초창기에 최상병이 해군인데 왜 수영을 못하냐는 얘기도 하고 언론도 있습니다. 또 지금 또 명품백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평범한 가정주부가 조그만 가방을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될 진짜 시스템, 진짜 권력 갖고 있는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언론 권력이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 땡볕에 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딱 한 분 공감해 주시네요. 네. 자, 제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결안으로 파헤치기라고 했습니다. 결안으로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요? 계란도 깨지죠. 네. 정말 제가 수만 번, 수천 번 깨졌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위해서 얘기하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위를 한번 깨뜨려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뭐 하면 뻘짓하면 너 갑질하냐 이런 얘기 선수금 없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시대의 혁명이고 우리 시대가 개선해 나가야 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못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결안으로 파헤칠 수 있다. 공정과 상식 우리가 되살릴 수 있다. 네, 그거 경험해본 박창진이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 용기를 드리겠다. 함께 해봅시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